1절. 시편 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예,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구약 율법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좋아하는 상태, 그 상태가 의의 이제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어떤 걸리는 행동을 하고 또 그것을 옳다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술집을 막 이제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악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술 취함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제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빚에 찌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 많은 이제 부자들이 또 이제 은행 금융권에 있는 수많은 기득권들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런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것이죠. 고리대금 업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한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의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또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의가 아닌 방향성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절대로 바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4편에 시를 쓴 자는 다윗인데 악인 때문에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곤란해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하고자 할 때 하는 기도는 100%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인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말렉인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가족들을 다 납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탈취해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억울한데 자기 가족들도 빼앗기고 자기 신하들의 가족들도 빼앗기고 자기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그토록 따르고자 했던 그 신하들이 다윗을 죽여 목숨 걸고 정말 동굴까지 쫓아와가지고 아둘람 굴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리고 헤레스풀에까지 같이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그 같이 했던 형제와 같은 자들의 그 배신을 경험하면서 굉장한 곤란, 굉장한 절망 가운데 다윗이 빠졌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자기 자신의 가산과 가족들과 신하들의 이제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납치당하게 되는 그리고 또그 모든 어떤 물품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가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그 부분 같이 우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같이 예,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1절. 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다윗의 어떤 요새, 다윗이 이제 머물고 있었던 그 지역을 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이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위급한 상황이 되자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끝판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장 1절 사무엘상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 여기서 다윗이 예측하는 것이죠. 나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붙잡히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붙잡히게 안 하실 걸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한 당사자는 별의별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정말 턱 밑까지 추격한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다윗이 또 역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지만 또 다윗은 기름 바른 사울이기 때문에 또 사울을 죽일 수 없었었던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두 번이나 이제 겪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위협을 겪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멘탈이 붕괴되어지는 상황이 올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분명히 선자를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원한다라고 뭐 수없이 많이 고백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갑자기 다 이제 놔버리고 싶은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함으로 인해서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앞이 캄캄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가 이제 다윗에게 오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꾸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예배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리고 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절망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이제 마음을 성실하게 지키는 이러한 삶을 과연 누가 살아가랴? 누가 살아가랴? 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얘들아, 공부 꾸준히 할 수 있겠어? 아멘. 예, 예배도 꾸준히 탁 눈 똑바로 뜨고 절대 난 졸지 않겠다. 이렇게 예,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꾸준히 나는 기도할 수 하나님 앞에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에 예? 어? 그리고 목사님 그 기도할 때 목사님이 뭐 온전한 상황 가운데 와가지고 기도하는 자세 뭐 기도할 만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을 때만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식의 태도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언제 어느 때든지 성실하게 내가 하기 싫은데 누가 건드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주어지는 상황이 내가 예측한 대로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갑자기 위경에 처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갑자기. 근데 그걸 준비할 때를 다 놓쳐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은 자기가 잘못 준비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고 남만 원망하고 있어. 남탓만 하고 있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목사님이랑 예, 똑같이는 못해도 그래도 같이 이렇게 그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하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제 예, 같이 근데 만약에 요런 아다리가 계속 안 맞아 돌아가잖아?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어느 순간에 이런 식으로 습관화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서 분명히 잘 들어. 분명히 예?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또 목사님 책임이라 그러고 또 누구 책임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경에 처할 때가 오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튼 목사님 앞에 반항하지 마. 목사님 앞에 네? 자꾸 이제 목사님이 좀 이제 되게 애들 너무 귀엽고 그래가지고 그 애들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뭐 장난도 치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친근하게 대하고 이제 뭐 그리고 애들이 이제 저 보면은 많이 웃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애들 보고 막 되게 웃길 때도 있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 선을 이제 또 넘어서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우리 아이들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오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놀러 오는 거예요? 예배 기도할 때 예? 놀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올 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계시는 우리 아이들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이거 언젠가부터 언젠가부터 목사님 말을 안 들어. 응? 아주 한참 됐어요. 예? 그리고 자꾸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또 왔다 갔다 자꾸 하고. 예? 여기 왜 왔어? 예? 왜 왔어? 왜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왜 왔어? 여기서 반 한 끼가 안 잡히면 나중에 반드시 목사님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어떤 끼가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자 하나님 앞에 자 사무엘상 27장 다시 한번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예.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 과도하게 자기 생각대로 추측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유다 땅 가운데 다윗이 있을 때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불신앙이 다윗에게 들어오게 된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가지 말아야 될 지역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27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블레셋 사람. 블레셋 이제 지역이 여러 지역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왕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기스였었던 곳이었거든요. 그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밉보인 행동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아기스 밑에 있으면 사울에게서 나는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아기스의 손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다윗이 생각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떠나게 되어지면 어떠한 안전장치가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한들 안전하지 못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 안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여기 자 보세요. 27장 4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수색하지 않는 것이죠.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위험 요소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었죠. 그거를 이제 못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 때 어떤 위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 눈이 가려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다윗이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게 될 때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 편에 서서 사울이랑 싸웠다 그러면은 다시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여기 다윗이 전쟁하려고 하는 어떤 채비를 갖추는 식으로 그렇게 그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기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29장 우리 같이 보실래요? 29장 1절 2절에 보시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예, 뒤에 전쟁하러 지금 이 누구와 전쟁하러? 사울의 군대와 전쟁하러. 사울이 아무리 싫어도 블레셋에 붙어서 사울과 전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징계하심이 다윗 뒤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 위에 점점 이제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다윗이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위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 위에 쌓여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어정쩡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또 이제 보호해 주셔서 다윗이 사울과 전쟁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아기스는 다윗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 편으로 이렇게 싸울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만약에 여기 신하들이 반대를 만약 안 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사울과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예, 아마 안 싸웠을 것으로 저는 이게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졌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29장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전장에서 빼야겠다.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29장 8절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고백이 좀 약간 충격입니다.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8절, 29장 8절에 이 고백. 이게 이제 정치적인 발언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근데 우리 같이 29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 감히 이런 발언을 하나님 앞에 이거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도를 넘어선 정치성 발언으로,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발언인 것이죠. 근데 이제 아기스 밑에 있으면 이렇게 어떤 사이에 중간에 끼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는 거예요. 예, 아유, 이제 다 눈빛이 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유,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 주여. 아무튼 그리고 예. 아무튼 제가 좀뭐 죄송하기도 한데 아무튼 예, 제가 간절히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 발언 다시 한번 29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8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야, 이거는 진짜 아기스가 듣기에 너무 흡족한 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살 만한 그런 말이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너는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고 이때 아마 다윗 속으로는 잘 됐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다윗이 잘못 선택했었던 그 스스로 잘못 선택했었던 그 길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30장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아기스 왕 밑에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 머물다가 하나님께 이제 맡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30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30장 이전에 말씀을 볼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정쩡한 어떤 위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셨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다 성경을 종합해 볼때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납치를 당하게 되는 2절에 보시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리고 다윗도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충격이에요. 얼마나 충격. 그리고 울기력도 없도록 엄청나게 소리내서 울었다. 3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도 없다. 다윗뿐만 아니고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울다가 이제 어떻게 하고자 해요? 결론이 뭐냐? 이거는 다 다윗 책임이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다윗이요. 유다 땅 가운데 거하면서 계속 블레셋 군인들과 전쟁했었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유다 땅을 침공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유다 땅 옆에 단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을 침공하기 쉬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을 많이 넘보고 할때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처리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나발이 되게 부자가 되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을 침공하는 것을 다윗이 막아줌으로 인해서 나발이 부자가 되어졌는데 나발이 이제 다윗을 몰라보고 다윗에 대해서 막 이제 이상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열이 받은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중재를 받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의탁함으로 인해서 나발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아말렉이나 또 블레셋 군인들과 싸울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충신들, 죽기까지 다윗과 함께 싸우고자 했었던 이 충신들, 이 충신들이 다윗에게 도를 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아마 다윗 일생에 정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이 위기도 손에 꼽을 만한 위기에 없었었던 것이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근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자, 30장 이전에는 다윗의 입술에서 여호와 관련된 말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말만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 꼼수 비슷한 어떤 생각들만 가득 차게 될 때, 그때가 위험할 때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 곤란한 상황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 곤란한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시편에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한번 따라 보실래?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 홍수, 자, 한뭐 허리나 무릎까지 차는 강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나 홍수는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 그 위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께서 계신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편 4편에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너그럽게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 마음을 넓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되어 질수 있는 것이죠. 원어로 보면은 넓게 하셨다. 나를 넓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질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영역을 넓히시고자, 어떤 부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들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30장 7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꼼수를 쓰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 30장 7절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제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한번 따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사울이랑 다르죠. 사울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무당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는데, 무당을 의지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데, 무당을 의지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했었던, 그때 이제 심판 선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힘입었, 저는 이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는 듯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할때 어느 구석 가운데, 어느 이제 고립된 데탁 가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위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곳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노선 설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길로 다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이미 뭐 잘 가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되신 어떤 부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 이 돌아오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생명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좁은 길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이제 관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온유해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라고 한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면서 아뢰면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여러 가지 미래 상황들을 또 다 알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온유해지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온유한 것이 마냥 또 착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막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근데 모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모세가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 더 그 세게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모세였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온유한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쓰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원망, 불평의 상황들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노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정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계속 맡길 수 있도록 근데 그 맡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분노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쌓아놓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찬양하면서 또 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어떨 때는 기도가 이렇게 정상적인 말로 안 나오고 그냥 이제 깊은 속에서부터 막 이제 끓는 그 기도가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도의 뉘앙스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어떤 찬양의 제목처럼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아말렉과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자들과 전쟁하게 된 적 설정이 제대로 된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명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블레셋 군대와 전쟁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전쟁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다윗이 평생에 가졌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블레셋 군대와 함께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을 때 다시 이제 다윗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설정이 제대로 되어지는 이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들 혹시 따라잡아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아말렉은 저 멀리 있고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어느 방향성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힘입은 다윗과 그 군대들이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 이 거리 점점 이제 좁아지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우리 안에 마음을 다지고 또 아말렉 적설정을 제대로 하고 또 우리가 전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다윗의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이죠. 30장 11절에 보시면 30장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까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예,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었던 사람이 이렇게 좀 버려지게 된 병이 들어가지고 버려지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사람을 잘 돌봐주면서 아말렉 군대가 어느 쪽으로 이제 가게 도망쳤는지 추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말렉 군대가 방심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0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예, 그때 이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자 18절 30장 18절에 동그라미를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치시길 18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다시 한번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예 그리고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은 회복되어지게 된 것이죠.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적설정을 이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자 하는 의의 하나님을 다윗이 찾게 되어졌을 때 응답하시게 되어진 이 응답을 경험하게 된 다윗의 상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가 이때와 또 압살롬이 다윗을 치고자 했을 때 그때가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압살롬이 다윗을 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사실 다윗이 되게 이제 어정쩡한 상황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전쟁하고자 했었던 다윗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하고자 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했었던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전쟁하지 아니하고 궁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어느 때예요? 전쟁할 때인 것입니다. 전쟁할 때. 근데 어떤 성경에서는 그게 전쟁할 때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계절, 어떤 절기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다윗이 전쟁해야 되는 그런 때에 전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쟁하라고 내보내고 자기는 궁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유혹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기 지금 다윗 아까 사무엘상에서 봤었던 다윗의 그 유혹은 두려움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었고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유혹은 안일함 가운데 또 주어지게 되는 유혹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전쟁하지 아니했을 때 안일함 가운데 널널한 시간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압논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 다윗과 멀어지게 되는. 근데 요압이 중재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이제 가까이서 지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또 요압의 대처가 좀 아쉬운 게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된 후에 그렇게 이제 다윗 근처에 오게 했었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했었던 것이었죠. 근데 다윗에 대한 원망이 있었었던 것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다윗이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렇게 불의함, 음란함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왜 봐주시냐 이거예요. 왜 압논이나 다른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한 가족들은 왜 봐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압논을 사실은 다윗이 공의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압살롬이 죽이는 것입니다. 압논을. 그래서 압살롬은 하나님의 어떤 재판을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퍼졌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압살롬이 다윗이랑 친해지게 되는 가운데 다윗 근처에 살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을 향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마음을 훔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어느 정도 또 반역이 성공을 합니다.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략가를 만나는 것이죠. 지략가. 그러니까 어떤 지략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리고 어떤 것을 성공해낸 어느 정도 성공해내는 그런 지략가가 붙게 되어질 수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좋게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지략가가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압살롬도 결국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제 패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을 당장 쳤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힘들게 막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막 오르고 할 때 빨리 쳤었어야 되는데 만약 아이도벨 말대로 했잖아요. 그럼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제 맡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압살롬의 신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후세가.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느냐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렇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그것도 이제 심판일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잘 거하는 우리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여 제 평생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만 그렇게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도 오늘 그 뚜껑이 열리는 듯 했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뭐 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반주도 너무 또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너무 이제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 아무튼 하나님 앞에 저는 뭐 대한민국 가운데 또 부흥이 일어나고 북한 땅 가운데 또 복음 증거되어지고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함 받고 이런 비전도 굉장히 귀한데 그런 비전 가운데 또 작은 어떤 부분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은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운데 그냥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평생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의 오늘 이야기를 좀 듣고 뭐 그러고 왔는데 아무튼 그 제가 이제 좀 결단을 약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 약간 이제 정치색을 좀 빼기로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완전히 빼진 않습니다. 제 설교 때는 계속 나가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또 기도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좀 유튜브를 만들어도 찬양을 더 많이 만드는 식으로 예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나 또뭐 제가 하는 설교 중에서 몇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시간을 그렇게 다 지금 활용하기로 그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갑자기 어저께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꺼번에 한 명이 아니고 아니 내가 좀 잘못됐나 했는데 또한 두세 명이 나한테 갑자기 어제 오늘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설교하다가 막 이런 식 말을 막 합니다. 근데 그 유튜브로 막 이제 커뮤니티에 막 올리고 영상으로 막 많이 하고 했잖아요. 일단은 그 저희 이제 그룹 안에서 결론은 어떻게 냈냐면 지금 윤석열이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이 또 잘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9월 달에 분명히 법관 바뀌면은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막뭐 좌파 반대하고 막어 하고 해도 우리가 이제 기득권이 없으면 실제 처단을 못 합니다. 굉장히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가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을 쏟으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하는데 또 정치 발언도 뭐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한 지금 제가 50이다. 그러면 시사적으로 좀 너무 50 정도 했다 하면 약간 이제 한30 정도 빼려고 그래요. 30 정도 빼고 그래서 30 빼면 어떻게 돼? 80이야? 예. 목사님이 아까 많이 화를 내가지고 미안하다. 근데 아유 그좀 헷갈려. 80? 예, 그러면 80 정도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이제 저를 본받으셔가지고 막 그렇게 막 올리시긴 하셨는데 여러분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80 정도 지금 한 50이잖아? 그러면은 80, 20으로 유튜브 운영을 그렇게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올리시고 찬양을 여러분들이 찬양한 거
그거를 개인 유튜브에다 막 올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제 일단 열내는 거 있잖아요? 화내는 거? 그거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한테 일단 좀 맡겨보자 이거예요. 맡겨보시고, 일단은 애들 교육하는 데또 집중하고, 저도 이제 애들 교육시키는 데 집중하고, 또 기도 또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보고 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아니 내가 뭐 얘기를 안 하고 가면은 또막 이상하게 소문이 또 날까 봐 내가 얘기를 다 하고 갑니다. 저 제주도 갔다 옵니다. 내일. 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번에 하루만 빼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지교회 수요 예배 인도를 안 합니다. 진짜 몇년 만에 안 합니다. 몇년 만에 안 합니다. 지한 선생님이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금요일 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냥 늦게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소문이 또 날까봐. 또 제주도 갔다 옵니다. 제주도 갔다가 좀 늦게 와요. 그래가지고 한 오후 한 시인가? 2시쯤에 뭐, 에? 에? 몇시 와요? 3시 반. 너 되게 늦게 오네. 근데 아무튼 3시 반에 저 아름다운 경치 좀 보고 올게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을 좀나 이제 정치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썸네일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좀안 하는 쪽으로. 정치 발언을 많이 해도 그 썸네일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그리고 막그 투쟁하시는 분들이 막또 이제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일단은 그것보다 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는 식으로 기도와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저는 근데 지금 그 애들은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전 라틴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애들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딱 이제 보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나는 꿀과 같아 말씀이. 라틴어를 내가 먼저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는데 야 이게 말씀의 그 깊이가 느껴지는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들 더 열심히 더 가르치고. 예, 그리고 웬만한 모임들 있잖아요. 이제 뭐 무슨 부정선거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 웬만하면 다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동훈 윤석열한테 다 맡기고 예. 웬만하면 거부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제가 또 근데 이제 또그 어떤 예언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예언자가 너는 포커스를 놓치면 안 된다. 너는 포커스를 놓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워낙 또 이런 얘기 제가 스스로 하긴 좀 뭐하지만 내가 잘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내가 또 만약에 맞게 되어지면 뭐 두세 배더 하게 되는 것이라. 두세 배더 하게. 근데 그런 도움을 받으시다가 갑자기 내가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허탈감이 오나 봐. 어떡하면 그리고 내가 돈도 안 받고 도와주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안 도와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제 그룹 빼고는 내가 처음부터 안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형제들끼리는 내가 뭘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다 이해해 줍니다 다 배려해 주고 근데 또 그런 어떤 아량이 없으신 분들은 좀안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너무 고발 많이 당해가지고 지친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재판 끝나가지고, 나 이제 끝났다 했는데, 또, 예? 뭐 또? 이거 다 내려야 되나? 예. 아무튼, 그렇게 또 되니까 내가, 진짜 막 너무 좀 처지더라고. 문을, 내 인생이 평생 문 두드리는 인생인가? 집에 있으면 계속 누가 이제 문 두드리고 뭐 그런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좀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일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가운데 행동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초점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초점이어야 될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제가 이제 하기 위해서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데 또 우리 조카도 와가지고 제가 또 운전해 줘야 돼요. 내가 또 놀러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게 아니야. 또 가가지고 또 렌트카 빌려가지고 내가 어디 가자는 대로 다또 운전. 또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운전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안 해보고 내가 그렇게 내가 그거 연수 받으라 그랬는데 근데 또 제가 꿈을 꿨어요. 아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꿈을 꿨어. 그래서 절대로 안 한다 그러더라고 운전을. 아내가 내 꿈을 최소까지 믿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 그리고 이번 여행은 뭐 제주도를 연구하러 가고 뭐 그런 모임 아닙니다. 진짜 그냥 놀러 갑니다. 예. 놀러 갑니다. 그리고 누님이 또 신라 호텔 또 잡아주셨어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신라 호텔 안에 그 재밌는 게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영장도 좀 가보고, 예, 한번 그래 보려고 그래. 볼링도 좀 쳐보려고 그래. 그럼 안 되겠어? 목사님? 예? 목사님, 그러면 안 돼. 볼링도 쳐보고 수영장도 가보고.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동물원도 가보고, 예? 바다도 좀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응? 그럼 안 돼? 그래도 되지. 예? 그래서 내가 좀 방향성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근데 오늘 예배가 이렇게 막그 뚫리는 거 보고, 아, 내가 진짜 마음가짐을 잘 잡게 되어졌나 보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내가 이쪽으로, 그리고 너무 이쪽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조회수, 좋아요, 막 너무 또 댓글, 막 별의별 욕이 다 달리는데, 근데 지우기도 귀찮아요, 이제. 지우기도 귀찮아. 또 댓글 안 쓰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쓰게 하면은 자꾸 신경 쓰이고, 해가지고, 이제 좀, 뭐, 전세계 TV나 어디 조회수 떨어지더라도, 이제, 이동욱 사님 말씀 계속 또 전세계 TV로 나가게 계속 그냥 하고, 계속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여기, 제가 운영하는 곳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조금 더 깊이 제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예배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뜨겁게 그 예배 드리시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또 예배자로 또 섬겨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곳 가운데 제가 오늘 힘을 얻고 방향성을 제대로 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옛날에 되게 혼났어요. 진짜 혼났어요. 목사님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 피해 주지 말라고. 그게 내가 얘기를 직격탄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막 엄청 진짜 밤새 진짜 잠도 안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혹시 제 그런 야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좀 이용당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내가 혹시 그런 생각도 내가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수해가지고 혹시 내가 그런 게 있으면 근데 그좀 재밌긴 하지 않았어요? 재밌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쁜 일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게임을 했어요? 뭐 내가 뭘 했어요? 의를 위해서 그렇게 뭐한 건데 근데 또 이번에 또 방향성을 이렇게 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간에 찬양 더 많이 하시고 예, 기타 연습 더 많이 하시고 키보드 연습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다 기타는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타를 못 치면 나 너무 아쉬워. 혼자 있을 때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깊이 예배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키보드는 C 코드는 다칠수 있도록, C 코드는 다칠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목사님이 개척 초반에요. 개척 초반에 진짜 혼자서 6시간, 7시간 막 치면서 막그 찬양하면서 막 하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그러다가 예배 가운데 막 아내랑 공식도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막 찬양으로 막 하다가 그래 장모님 집에 있을 때 교회당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키보드 하나만 딱 있는데 거기 앞에서 막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 막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치료가 요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무튼 여기 병자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꼭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금식을 할때그 장을 비우시고 저녁을 안 먹고 드시는 습관을 저랑 같이 꼭 해내셔야 됩니다. 저녁을 안 먹는 습관을. 예. 그리고 그걸 토요일날 꼭 해보시고 토요일날 저녁부터 금식하세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금식하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조금 요거트 같은 거 칼칼칼칼 막 물이랑 섞어가지고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그 저기 화장실을 잘 활용하시고 하세요. 저기 화장실에 아주 냄새가 많이 나도 괜찮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막 속에 숙변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건강하, 여러분들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금식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여건이 되면은 우리 애들 교육을 위해서 계속 또 우리 또 실력 있으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계속 부르려고 합니다. 이번에 오늘부터 이제 오구원 선교사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화요일 날만 일단 오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오구원 선교사님이 다음 주부터 일본어 가르치신다 그러는데 히라가나 다 공부하고 와야 돼. 히라가나. 아멘. 히라가나를 모르면 아부터 있잖아. 아부터 그 끝에가 뭐 오인가? 이이이 예? 응응 아우 아 헷갈려. 근데 아무튼 그거 히라가나 10번씩 써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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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히라가나를 모른다. 못 읽는다. 못 읽는다 생각하면 히라가나는 다 읽어야 돼요. 히라가나 다 읽어야 돼. 아멘. 예. 성사님 그 가르치기 전에. 그래서 그거 다 공부해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뭐 외국어로 성경 배우시고 싶으시면 또 오시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만을 애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진짜 마음 가운데 딱 결정했습니다. 나는 성경만을 가르치리라. 어떤 분이 내가 수학 가르칠 때, 야, 나보고 수학 잘 가르친다고 막 말씀하실 때. 쉬운 것만 가르친다 그러죠. 어려운 거 가르치면 나못 가르쳐요. 쉬운 거, 그 수학의 정석 초반에 나오는 거 되시거든. 방정식 그런 거 막, 그 정리하는 거. 그런 건 쉽지. 근데 그런 거 가르치는데 잘 가르친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 안에 재미가 없어. 재미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감동이 없어, 감동. 예, 그런 건 다른 분또 가르치게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 언어 중심으로 애들 좀 이렇게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또, 가정 가운데 이제 애국적으로 좀 이렇게 했었던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기업을 좀 이렇게 더 확장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가정이 복받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딱 잡으시고, 그리고 빚을 여러분들 다 없애셔야 됩니다. 빚을 지금 있으셔도 없앨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7년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땅이 회복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저도 이제 방향성을 제대로 이제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죽임당할 뻔 하게 되어진 것이죠.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아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기반이 있었어요? 다윗이 과거에 실수했었던 그런 기반이 있었던 것이라. 그래서 선지자가 너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기드론 시내가를 이렇게 막 이제 또 지나가고 하면서 언덕을 오르면서 맨발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올라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길이 골고다 언덕길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봅니다. 다윗이 준 예수님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다윗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것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또 힘있게 된 것입니다. 곤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왕권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그런 역사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역사들로 말미암아 올바른 정로의 길로 가게 되어짐으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사사기 여러분들 잠깐 우리 보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이 낳은 아들이 있었고 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기생이 낳은 아들을 본 부인이 낳은 자식들이 배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으로 돈 문제, 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배척하게 되는. 근데 힘이 없는 입다는 쫓겨남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돕당에 거주하게 되는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돕당이 회복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저는 궁금하기도 해요.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여기 오셨나. 근데 이곳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비되어지고 또 예배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립되어지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여기 만약에 입다가 돕당으로 쫓겨남 받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사로 쓰임받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돕당으로 쫓겨남 받게 되어지므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입다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게 되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입다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 사사기 11장 9절 보시면, 사사기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예,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준비되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준비되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돕당에서 입다는 어떤 걸 배웠어요? 기도하는 걸 배운 것입니다. 누구께? 여호와께. 다 아뢰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황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되게 친밀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음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자가 입다였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나 제주도 가요. 나다 얘기했어요. 나 내일 찬양연도 안 해요, 내일. 한주 쉬어요. 예. 근데 되게 아쉽더라고. 되게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솔직히, 나 되게 찬양하고 싶어. 근데, 또 한번 쉬기도 해보려고, 내가 하루 수요일 날, 해서 제주도 가서, 좋은 경치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진을 나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거는, 공유, 할까요? 예, 교제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또 공유는 또 못하겠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휴가 별로 간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갔구나. 이스라엘 갔다 왔구나. 예, 근데 또, 이탈리아도 갔다 왔네. 많이 갔다 왔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 많이 갔다 왔네. 내가 오늘 설교가 이거 왜 어떻게 되는 거지냐고. 이거 설교인지 이게 뭐 푸념인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제가 이스라엘은 내 아내를 위로해 주려고 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볼때 평범하게 다안 보인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아픔을 겪고 나니까 저 사람들 다 저런 거 하나씩 있을 텐데 하면서 막 이러면서 혹시 우울증이 오는 거 아닌가 막. 그래서 한번 데리고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데리고 나간 겁니다. 아내 위해서. 그 장모님이랑 같이 그렇게. 그리고 저희는 또그 아무튼 애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위로 안 해주면 누가 위로해줘요? 제가 위로 안 해주면,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해줘야 돼. 그리고 장모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갔다 온 거. 이탈리아는 갑자기 가 제가 이탈리아 2주 전까지 갈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내가 컨택이 된 겁니다. 근데 갔는데 오바이트를 막 엄청 한 거죠. 근데 운전을 하면 오바이트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막, 죽자사자 운전을 눈뜨고 막 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 운전이 얼마나 험한지. 세계에서 제일 험한 데가 이탈리아입니다. 중앙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역주행을 그냥 대놓고 하더라고. 이게 차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쪽 반대편에서 오는데도 믿음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차가 멈춰. 멈춘 걸 믿음으로 역주행을 막 하더라고. 근데 안 잡아, 또, 경찰들이. 그거를. 그런 가운데 또, 로마 시내. 근데 로마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거기, 차선이 불분명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차선이 또렷해. 근데 로마 가니까 차선이 안 보여. 앞에 차만 쫓아가는 거야, 앞에 차만. 사고 났다 하면은 나는 렌트카라서 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 부릅뜨고 막 이제 운전하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전에는 진짜 놀러 간게 아니었다. 이렇게 내가. 그래서 내일은 내가 좀 진짜 한번 좀 가족들이랑 좀 제주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누님이 또다또 해주셔가지고 또 은혜로 아 신라 호텔은 누님이 잡아주시고 티켓은 우리가 했구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는데 예 제가 요 앞에 다 아래입니다. 이렇게 주님 예배 가운데 다 아래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여행 짤때 여기 예배는 건드리면 안 되고 화요 예배랑 금요 예배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중간에 딱 이제 제가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딱 갔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오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그 수업 못 해요. 그거를 그 내가 못 해도 공부할 거야 안할 거야? 할 거야? 아멘. 야 대단하다. 아멘. 아멘. 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멘. 예. 그리고 오건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오건 선생님 아까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오늘은 그냥 하소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와께 다 아뢰니라. 설교 제목은 뭐예요? 여호와께 아뢰니라. 예, 설교 제목. 내가 재밌나? 막 그러시더라고. 아, 왜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보고 막 너무 방글방글 우는다고. 너무 귀엽다고 막 방글방글 우는다고. 그런데 너무 웃지 마. 너무 웃지 마. 약간 뉘앙스가 약간 기분 나쁜 걸 내가 아니, 근데 되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약간 불편해. 그러니까 너무 웃지 마. 근데 너무 안 웃지도 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지. 예, 또 아예 자네 또. 아무튼 예, 이렇게 딱 이제 정신 차리고 성사님 딱 가르치실 때 열심히 잘 듣고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리고 또 역사 공부를 잘 했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암몬자손의 왕이 그 트랜스 요르단 땅,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3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암몬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역사 인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 그건 내 땅인데 니들이 불법 점령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내거 내가 달라고 하는데 뭐안 줄게 안 주면 안 된다,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입다가 뭐라 그래요? 1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로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선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역사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이곳은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높단 가운데 입다가 뭐 했다? 역사 정리를 철저하게 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정확하게 공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모세 율법 내용이에요. 모세 오경에 나온 그 역사 내용 그대로를 읊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은 것이죠. 평화를 원하는 암몬자손의 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입다가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준비가 되어지니까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령의 임재가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어짐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입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있다가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한 사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곳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귀한 기회를 이곳 가운데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배우고 다윗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곤란한 가운데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입다와 같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옵시고, 기도할 때 힘을 얻게 하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더욱더 또 예배 기도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경배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